안녕하세요. 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주차입니다. 오늘은 10회, 11회, 12회를 공부하는데, 먼저 10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9회에서 10번 조금 애매했는데, 58쪽을 먼저 펼게요. 58쪽. 58쪽에 10번. 10번 문제, 신경 전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 3번, 4번은 모두 신경 전달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E, 시냅스 후뉴런에 신경 전달을 해주는데,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결국 아세틸콜린이 작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신경 전달을 감소할 수 있죠. 근데 2번에 우리말이 어려워. 실은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9회 10번에 2번입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분해를 억제한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분해를 억제한다. 자, 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하는 역할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죠.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잘 작용하면 아세틸콜린을 분해해서 아세틸콜린이 줄어드니까 신경 전달을 감소시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의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의자. 물론 지금 복원이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이제 복원이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어쨌건 답을 하나 골라야 되니까 요 의가 우리말에서도 이런 말 쓰나? 목적 보어로 쓰인다면. 또 국어 시간, 또 영어 시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분해한다는 얘기죠. 이게 목적보라는 얘기는 아세틸콜린 요 분해라는 말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분해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래 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분해를 억제하니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잘 분해가 안 되는 거야. 다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의자가 목적보로 쓴다면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분해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을 억제한다. 그럼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분해를 억제하니까 아세틸콜린이 남아있다. 다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분해를 억제한다는 말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잘 분해한다. 그럼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니까 신경 전달이 잘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석했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10번에. 그런데 이 녀석이 주격보로 쓰인다면, 자,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우리말에서는 이런 걸 잘,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합니다만, 그 실은 영어식이죠. 그럼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누군가의 분해를 억제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아세틸콜린이겠죠. 실은 첫 번째처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게 맞지만 어쨌건 답을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한다. 자, 그럼 아세틸콜린이 잘 분해되지 않은 것이죠. 아세틸콜린이 잘 분해되지 않으니까 신경 전달을 계속 시킬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답이 2번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답을 골라 나갈 때는, 물론 안타깝지만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지난주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했고. 63쪽으로 갑니다. 63쪽. 이제 실전 모의고사 제10회. 1번. 그림은 폴리펩타이드의 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리보솜에서 A보다 B가
먼저 방출된다 그랬는데, 자, mRNA의 정보를 읽어서 이제 아미노산 간의 펩티드 결합을 시키면서 폴리펩타이드 합성하는 것을 해독 또는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mRNA가 이렇게 있습니다. mRNA가. 우리 문제에서는 mRNA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mRNA가 알 수 있죠. 여기 오른쪽이 4', 왼쪽이 3',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리보솜이 대충 그릴게요. 리보솜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mRNA 5번 탄소 쪽에다가 기억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5번 탄소 쪽이 기억이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다시 여기 tRNA 대충 이렇게 tRNA가 물려 있고, 그리고 여기 아미노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쪼르륵 연결돼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상태, 즉 짧은 폴리펩타이드가 있죠. 번역 과정에서 번역 과정이건 DNA 복제 과정이건 전사 과정이건, 그리고 번역 과정도 마찬가지로 방향은 4'에서 3'. 그러니까 5번 탄소 쪽부터 3번 탄소 읽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리보솜이 어느 쪽에 먼저 붙었냐, 그림상에서 오른쪽에 먼저 붙었다, 기억 쪽에 먼저 붙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tRNA, 그래서 tRNA A, tRNA B, 그럼 이 두 개의 tRNA 중에 이 리보솜 안으로 먼저 들어온 녀석은, 자, 새로운 tRNA가 아미노산을 물고서 A자리에 들어오죠. 그 위를 세 부분으로 다시 대충 나눌 때, 여기가 오른쪽부터 해서 P자리, A자리, 아이고, 미쳤죠. 자, 실은 세 개를, 그림이 조금 대충 그렸지만, 세 개를, 이렇게 잘라야 되죠. 이렇게.